들어오시나요? 들어오시죠. 하나, 둘, 렛츠 고! 안녕하세요, 미네보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설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설날이 생각하면 어떤 음식이 생각나요? 일단 엄청 많죠. 잡채. 잡채. 네. 떡국. 떡국. 갈비찜. 갈비찜. 소고기. 삼겹살. 저는 초콜릿이요. 곱창, 초콜릿, 곱창, 스파게티, 곱창, 스파게티, 랍스타, 스테이크, 뷔페. 네, 아무튼 그 중에서도 네.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렇죠. 먹어야지 한 살 더 먹는다는. 맞아요. 네, 바로 떡국, 떡국, 떡국을 저희가 오늘 끓여보려고 합니다. 네. 코너 이름이 뭐죠? 요리 변해구에 우리끼리 요리 해드릴게요. 그렇죠. 누가 그냥 있어요?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거 우리끼리 요리 그, 그 이름 더 주는 데서 이렇게 부탁해요. 돈 주고 아, 우리끼리 요리 대결 우리 대결 WM에서 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무튼 네. 아 지금 여기 옆에는 재료들이 쫙 돼 있고요. 네. 아주 많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하면 돼요. 그냥 요리만 하면 됩니다. 네. 네. 근데 뭐 이게 대결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맞아요. 재료를 얻기 위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있습니다. 다 준비돼 있어요. 쉽게 또 끓이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아, 일단 그 전에 우리가 그러면 팀을 나눕시다. 아, 그래서 대결이니까. 아 그리고 우리가 4인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 맞네요, 맞아요. 맞다, 여러분. 아 어디 갔어? 한드라. 네. 한드리가 지금 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드리 형 조심합니다. 네, 아 저희 멤버 이 산드리 씨가 지금 정글의 법칙 촬영차 맞아요. 통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통과했대요? 네, 잘 아직 아직 통과 못했대요. 아, 그래요? 네, 통과를 아직 통과 못했다고 합니다. 아, 통과해야지 한국으로 올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아, 지금 산드리도 한번 먹었으면 좋을 텐데. 아, 그래요. 아, 산드리 대신 저희끼리 맛있게 먹는 걸로 하고 자 네. 그럼 팀을 자. 한번 짜봅시다. 네. 자 내 사람 한번 주먹 빨리 주먹 주먹 자 주먹 주먹 묵지 묵지 주먹 주먹 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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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묵지 묵지 오 예 예매 예매 아 예 매요 예매. 어, 예. 어, 어, 예매 어 얘들아 함께 예 아, 지금 아니 또 의상이 네. 의상도 맞춰졌어요. 어 우리가 일부러 맞춘 게 아니에요. 어 깜깜 네네 회회 아니 왜요 깜깜회 우리 약간 스포티한 느낌 네 우리 약간 스포츠 느낌이죠. 댄디 느낌 어 검회 네 좋아요. 원래 댄디한들이 잘하잖아요. 또 그렇죠. 아 또 요즘에 또 힙합이 대단해. 아 그래요? 힙합 사람들이 이렇게 랩하면서 할 거야? 네. 떡국 예. 자 꺽꺽꺽꺽 딱딱딱딱딱딱. 자 그럼 이제 우리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뭘 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이제 앞치마를 네 찾아야죠. 앞치마 가져가기 앞치마 선택 가져가기 합시다.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 대표 대표. 나 대표 대표. 네. 뭐 가위바위보 주면 예. 가위바위보. 아 이거. 아,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아, 나 이거다. 아, 이게? 그럼. 아, 싫어, 나. 아, 좋아도 되냐, 아니, 싫어. 늦었어, 늦었어. 이게 뭐? 어, 이게 되게? 어, 짠. 오, 딱 내 색깔이네. 아, 나도. 내 좋아하는 색깔이야. 형 색깔이 뭐예요? 네, 곰 색깔. 곰 색깔. 아, 우리 벗어야 되는 겁니까? 예, 벗어줘야죠. 우리 또 안에는 또 검은 티로 맞춰줬잖아요. 아, 안검 티. 안검 티. 안에는 검은 티. 안검 티. 안검 티 브라더스. 안검 티로 맞추고.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what I'm saying? I'm not saying. 신기해요. 자, 저 묶어주세요. 어 잠깐만 네. 이거 이렇게 묶는 게 아니잖아. 내가 묶어줄게. 잠시만. 아 이거는 되겠네. 아무것도 되게. 아 이걸로 할 걸. 아 너무 불렀어? 우리는 남은 거 고른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묶어주세요. 아 그리고 아 이제 묶으시면 설명 드릴게요. 네. 또 이렇게 자리가 세팅이 돼 있잖아요. 네. 자리를 또 선택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무슨 자리를 선택해요? 여, 이 자리에서 네. 요리할 것이냐 아니면 싱크대가 바로 옆에 있고 편의성이 있는 주방 자리에서 할 것이냐. 아, 아일랜드 식탁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거 가위바위보 또 할까요? 가위바위보? 뭐 다른 걸 할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또 해요? 그럼 형이랑 저랑 하죠. 어, 오케이 좋아요. 뭐 뭔데? 이게 자리 선택? 자리 선택. 네. 자리 선택. 우리 사람들 상관 없잖아. 근데 이제 어, 저기, 그럼 우리가 정리해도 돼요? 우리가 어,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아, 네, 네, 네. 네.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면 한번 봅시다. 자, 됐었어. 됐었어. 자, 자, 신영이. 자, 안 되면 진 거가 이봐, 이거. 예! 할 거지.
언제 할래? 여기 그치 여기 네, 불이 세서 가스레인지 불 팔이 안 되거든. 여기 여기 오케이 여기 바로 여기가 편한데 그래서 내가 집에서 버너를 가져왔어요. 버너가 뭡니까? 버너. 아, 그럴 뻔했어요. 버너. 자 그러면 그냥 왔다가 그냥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뭐예요? 요리를 하고 네. 자 지금 여기서 뭘 하면 돼요? 아 뭐야? 퀴즈? 아 맞다 재료도 게임으로 또 얻으셔야 돼. 아니 퀴즈 게임 아니냐고? 게임 이름? 어? 오랜만에 듣네. 그죠? 네. 자 이거 의자 가지고 네. 이쪽에 네. 일렬로 앉아. 아 좋습니다. 퀴즈 게임 왔어요. 아 퀴즈 게임 한다고? 네. 야 또 이렇게 자 알차게 준비를 했네요 또.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출연하는 WM입니다. 아, 저희 네. 오늘 뷰앤에포 뷰앤에포 멤버들 네. 오늘 2대2로 나눠서 팀 나눠서 떡국 만들잖아요. 네. 이제 재료 선택을 하기 위해서 퀴즈를 낼 건데 네. 오늘 주제는 한들 씨가 여기 없어가지고 네. 주제가 한들 씨에 관련된 퀴즈. 아, 좋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네. 1번 문제는 신우 씨 오시면은 신우 씨 있고 바로 신우 씨 있는데요? 미안합니다. WM 씨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없어요. 바로 없으니까 빨리 내주세요. 왜? 추워. 추워? 다람쥐가 또 추위를 많이. 1번 들어요. 문제는 떡 네. 재료 선택하는 건데요. 자, 1번 문제 바로 내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이거 뭐가 걸리는 거예요? 떡. 떡 걸리네. 네. 떡이 없으면 떡국 못 만드잖아. 아 근데 이게 썰린 떡이냐 안 썰린 떡이냐 귀찮게 또 썰어야 되는 거네. 그렇죠. 떡국 떡국은 만들기인데 최초로 떡 없이 떡국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되겠죠.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네. 정답 외쳐주시면 되고 아니, 네. 만약에 이거 팀별 대결이라 한 팀이 틀리면 바로 기회는 다음 팀으로 넘어갑니다. 야. 아 알겠습니다. 1번 문제 지난주 1월 30일에 방송된 네. SBS 동상이몽에 뷰앤에포 산들이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네. 출연진과 함께 1분 안에 국수 빨리 먹기 대결을 했습니다. 정답! 네. 문제도 안 나왔는데? 정답! 11개 먹었어요. 오! 야 너는 너야. 아니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데 산들이가 왜 한마디도 안 하냐 지금. 아니요 말 많이 했대요. 아 그래. 네 많이 했는데 이게 방송이 그게 더 슬픈 거다. 예. 잘 이렇게 예. 열심히 한다고 더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맞아, 맞아. 저희는 썰린 떡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썰린 떡 팩트. 야, 또 열심히 봤지. 네. 자 이번 문제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나는 시간 말할 줄 알았어. 내 초에 11개 먹었나. 1분을 말했길래 봉찬 씨가 센스가 있네. 아 감사합니다. 산들이랑 그 벤츠 씨가 11개를 먹었어요. 네. 말도 안 돼. 누군 11개 먹고 김준현 씨가 김준현 선배가 이제 12 노릇을 먹고 선배가 장난 아니구나. 시간이 없으니까 네. 2번 문제 바로 갑니다. 2번 문제는 비욘드 미니 6집 앨범 네. 수익 거래 네. 히든 트랙으로 된 노래 행복하자에 네. 행복하자라는 가사는 몇 번 나올까요? 잠깐만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아 정답 네 43번. 아 아닌데 아 이거 여러분 작년에 팬분들이랑 소풍 가가지고 한번 맞춘 적 있어요. 22번 정답 22번 신우 23번 아아 내가 행복하자 그제라 눌러오늘 목동이 행복하자 너만 보면 내가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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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게 후렴구 부분에 21번이 정확히 나오고요 바로 랩 부분에 두 번이 더 나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트 하트 받으세요. 아, 그럼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번에 뭘 거는 문제였죠? 이거 꿀떡 꿀떡 지금 이제 맞아요. 타고 국물이냐 네. 아니면 고기를 직접 우려낸 국물이냐 선택하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요. 어? 그래? 어 이거 우리 아 정말 정답이죠. 정답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형 저 사골로 하죠. 아 근데 아 너희 만들 딱 고르세요. 뭐라고? 아 나 하긴 이게 그냥 인스턴트보다 우리가 하는 게 낫죠. 우리가 CP 사골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나, 우리는 둘, 셋? 우리가 우리 할게요. 아, 좋아요. 사물에다가 소고기를 넣으면 되니까. 어? 아니 아니야, 소고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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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만 가져. 국물만. 우리는 소고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 거라도 솔지 뭐. 선택한 거 맞나요? 선택한 거 맞아요? 네, 저희는 소고기로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3번 문제로 갈게요. 예. 3번부터는 이제 고명을 선택하면 되는데 고명으로 할 수 있는 재료가 4개 있어요. 그래서 네. 빨리 맞춘 문제 정답 팀부터 하나씩 가져. 네, 마음에 드는 만두. 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두 걸고. 만두 가야 일단 만두 가야.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만두 걸고. 오케이. 만두. 자, 만두 걸고. 3번 만두 걸고 걸고 B1A4 산들이 얼마 전 출연했던 뮤지컬 신데렐라에서 네. 1부 공연 끝나고 정답! 아 알아 난 아직 당신 이름도 모른다고! 와! 대박 그러지 뭐! 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너 사실 먼저 봐서 봤지 뭐. 1부 끝나고 인터미션 끝나고 2부 시작할 때 하는 대답 나 알아 왜냐면 아, 이 맞아, 대사가 맞아. 산들이 형 공연에 맞아 하이를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2부 시작할 때도 이러고 있잖아요. 2부 시작할 때도 이렇게 하고 자 아 엄청 많았어. 문제 듣지도 못했는데 다음 문제 바로 갈 건데. 자 4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뭐 걸고 하는 거예요? 먹을래요? 아, 계란? 계란? 계란 계란 오케이 계란 먹을까? 그래? 이거 먹고 계란 진짜 중요해. 만두 만두 아 만두 두 개만 줘. 안돼 일단 B1A4 사이가 이렇습니다 절대 안돼요. 우리가 스폰서 괜찮아. 자 4번 B1A4 산들이 국내 모두 통틀어서 지금까지 출연했던 뮤지컬 작품 수 아! 진영 네 4번 작품 수랑 작품명까지 맞춰주세요. 4개. 네. 형제문 용감했다. 네. 첫 번째 남자 오르시고 네. 그리고 네. 신데렐라. 예스맨 예스맨. 좋은다. 아 너무 쉽다 이거. 예스맨. 계란까지. 계란까지. 고기야 뭐 없어도 돼. 네. 괜찮아요. 네. 모두가 아는 걸로 해줘야지. 저는 별 산들한테 관심이 없는데. 진짜로. 나 오히려 너무 쉽다. 나 첫 번째 남자 생각도 못했어. 아 5번부터는 좀 스피드 있으면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좋아요. 네. 5번 네. 아까 바로씨가 얘기한 것 같아요. 비온 에이퍼 산들이 지금 정글의 법칙 찍은 신호! 통과 정답! 통과! 뭐라 했어? 통과라고 했어. 아 진짜? 와 나 깜짝 놀랐네. 네? 오 맞힌 줄 알아. 이번 거 뭐였죠? 이번에는 김. 이번 건 김. 야 뭐 하나 나왔네. 통과가 뭐예요? 통과가. 아니 계속 통과인지 통과인지 헷갈려서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통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나는 이래가지고 통과라고 생각하나. 아 나는 형이 통과라고 어떻게 통과? 그래서 내가 아 통과 맞다고 그렇게 말했죠. 아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아 그랬는데. 자, 그러면 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김치인가요? 네 김치 아주 중요하죠. 왜냐면 김치. 시식하는 분들이 그렇지, 김치랑 먹어야 맛있어요. 맞아요. 김치. 이거 조금 어려워요. 아 그래요? 안 돼. 신형 요리 잘하니까 괜찮아. 기가 막히지. 마지막 6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B1A4 멤버들이 산들 없이 4명이서 곱창집에 갔습니다. 곱창을 몇 인분 시킬까요? 정답! 잠깐 정답은 매니저님 기준에서 봤을 때입니다. 아 매니저 형이 정답을 네. 말해요. 자, 매니저님들이 봤을 때 혼자서 갔을 때 아니 4명이서 시켰을 때 4명 갔을 때 정답! 산들이 없이 4시 몇 인분? 7인분 우리가 몇 인분 먹냐고요? 응. 정답! 먹고 갔다고 아 정체! 아, 정답! 아 우리 그래도 한 4명이니까 통... 아 그렇게 먹지 않아? 난 7인분 먹었네? 아니 방금 7인분 먹었어. 아 깊이 10인분 힌트를 주자면 너네가 지난번에 난 일단 이 여기 하고 힌트를 주셔야지. 아 그래. 아 네. 우리 10인분. 쌤. 10인분. 10인분. 더 먹을라. 힌트 주세요. 지난번에 다른 데 산들이랑 같이 먹으면 7인분 먹는다고 얘기를 했었어. 네? 근데 산들이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아 정답. 아. 산들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 이상해. 4인분. 정답. 이게 형 기준이니까. 또 내가 또 많이 먹으니까. 5인분. 정답! 6인분! 자 여러분 요리 시작해주세요. 자 요리 시작해볼까요? 우리 고명 다 탔다. 우와 대박.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트 받으세요. 제 마음입니다. 뭐지?
야, 우리 그냥 여기서 다 가지고 온다고 했어. 그냥 고기만 주면 돼. 아, 이렇게 다 고기만 주면 돼. 진짜. 아니, 이거. 아, 떡국 주면 돼. 떡국 이렇게 그리자. 아, 우리 빨리. 아, 대박인데, 이거? 파는 자유인가? 아, 그럼. 냄비 여기다 할까? 여기에? 여기 냄비 여기다. 여기다. 자, 냄비. 하나 씻고 건져볼까요? 진짜 손다 헷갈렸어. 우리 고기 밖에 없어요, 형. 나 걱정하지 마. 아, 진짜 이게 다 본 거야? 일단 공찬 씨 여기 우리 자리에요. 아, 이거는 그스 아니 아니. 네, 어떤 거 하세요? 이거 쓰려면은 아, 지똥. 이거 쓰려면 한 번 쓸 때마다 춤춰야 돼. 아, 지똥. 춤추는데 마, 통과, 통과 보고 퉁가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바로씨 지금 댓글에 바로씨 화난 거냐고 물어보는데 저요? 아, 화났죠, 당연히. 바로가 화나면 형들 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봤어야 돼요. 떡으로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냥 끝내버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떡을 어슬썰하게 할 테니까 형이 이거를 너무 빨리, 만약 저게 너무 빨리 끝나버리면 어떡해요? 아니, 이거는 볼까요? 빨리 볼까요? 그럼 방송이 빨리 끝나는 거죠. 저희 다 했는데 저 완성됐어요. 완성. 저 완성됐어요. 완성. 완성 끝. 저 완성됐어요. 끝났습니다. 네. 아, 저는 원래 딱 정석이 아니에요. 진짜 그냥 넣으면서 맛을 봐요. 일단 오, 맞죠. 완성 치는 거 맞죠. 안 나도 세게도 안 넣어줘야 돼. 뭐 깜짝. 그냥 오늘 여러분들. 아, 흥미하네요. 보통 찌기다 이거. 제가 그러면은 요 통을 하고 있을게요. 와, 이게 딱딱한 좀 딱딱하지 않네. 야, 안 쏠린다. 떡이 안 쏠려. 떡이 안 쏠리는구나. 야, 그 순대 아닌가요, 요즘? 네, 맞아요. 순대. 저 어머니, 순대 3인분만 주세요. 간 없어요, 간? 저 내장 좋아해요. 아, 이게 간이 안 쏠리네요. 아, 저거 맛있겠다. 야, 저거 그냥 보고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그냥 구워 먹으려고요. 소고기. 아, 아닌데? 그냥 세로로 이렇게 썰까요? 그럴 수도 그러고 있는데 이게 안 썰리네. 소금이랑 다진 마늘 또 있네. 이건 다시 쓰는 거죠? 그쵸, 네. 파랑 다진 마늘. 네. 근데 마늘도 넣어야 돼요.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떡만 봐도 떡국 맛없어 보이는데. 이거 먹으면 한 거야. 가위 없나요? 여러분, 가위? 댓글에 가위로 하면 좋답니다. 어? 아~ 가위 없나요, 가위가? 그럼 나 이거 할 거야. 가위가 없습니다. 여기요. 이거 왜 쓰세요, 이거? 어, 이거 아, 맞다. 안 들었구나. 아니, 좀 같이 먹고 삽시다, 우리. 여러분. 네모 좀 만두 좀 주세요. 만두 하나 하나 줘. 하나. 형, 인간적으로 만 위험하지 만두. 만두 하나 하나씩만 먹게. 만두 하나 줄게. 있어요. 가위가 없어. 어때요? 우리 큰일 의심 쓴 거예요. 오, 예. 그런가? 가위가 없다. 우리 벌써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저거 내가 봤을 때 국물을 저 사골 곰탕을 하는 게 나았었어. 그러니까 파로 썰려야겠다. 파 어딨니?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떡국을 해 먹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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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좀 주세요, 파. 여기 파 좀 주세요.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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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자, 파 한 두 개만. 제가 이거 맛을 봐봐야 되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맛 나올 것 같은데? 맛 나와. 아쉽구려. 끝! 아, 떡국이 왜 끝이네? 아, 떡국이 왜 끝이네, 이거? 끝! 저 떡국이 왜 끝이네? 너무 맛있어.
네, 인간 좀 합시다. 많잖아요. 다 못 먹어. 자,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생겼어. 네? 완전 이렇게 생겼다. 아, 처음에 신기하다. 아, 처음에. 그렇지. 아, 완전 이렇게 생겼구나. 또 마음 약한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야. 추가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시는 김에 이렇게 해주시고 떡 좀, 가위를 좀 주시면 떡, 떡, 네. 떡만 좀 나눠주면 안 될까요? 떡은 드시라고요. 오, 이런 센스 어떻게 하시고요? 물을 가위가 있어서 좀 됐는데 가위 없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와, 와. 냄비 어딨나요? 우리는 냄비가 없습니다. 냄비를 좀 주세요. 냄비가 없는데 냄비가 없습니다. 냄비가 아, 이게 우리 냄비예요. 오케이. 아, 이거 아니 우리 거 우리 냄비예요. 아, 우리 거 우리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형 이게 형들 거거든요. 이거 이게 우리 냄비라고 하는데. 아, 우리 거 우리 거. 괜찮고 냄비 좀 가져갈게요. 아, 우리 거. 아, 우리 책상에 있으니까 우리 거죠. 아, 여기 나가 먹자. 아, 이거 괜찮아. 우리 이거 안 불려도 돼. 아, 근데 뭘 그렇게 많이 안 불려도 돼. 떡. 나 진짜 안 불려. 자, 끝났 우리 끝났는데. 일단 여기다가 왜 그래? 어디 좋아. 가위만 있으면 가위 없나? 가위? 저기 있다. 가위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오, 좋아요. 예. 우리 팀입니다, 이 친구가. 보십시다, 이거 보세요. 우리 팀입니다. 뭐 하시는 건데? 흰자, 아, 노른자. 흰자, 노른자. 우리 팀입니다. 우리 팀입니다. 쏴. 끝났어. 나도 이 팀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놓고 있었어. 나 진짜 근데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저도 요즘 배고파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어? 아니 이거 혹시 DJ 차? 이거 DJing 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이거 나눈 거 있는데 모르겠다. 몰라. 두 개만 할까요? 두 개만 돼. 자, 그 다음에 잠깐 숟가락 근데 이거 왜 나는 거 나는다니까 이거 이거 왜 나는 거죠? 이거로 지단 지단 야를 오르세요. 쉬워요 쉬워요. 아 후레쉬 구워야 되겠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 감독하고 계시네. 네 감독님 지단 그 후레쉬 있는데? 후레쉬 있어요. 아 이거 안 돼. 클라스 우리 바나 여러분들은 이번 설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실 건가요? 풀어야 돼요. 저희도 아마 가족들하고 보낼 것 같습니다. 어, 진짜요? 뭐라고요? 짠. 저 요리 끝나면 뭐 종 같은 거 없어요? 아, 그 냉장고 앞에서. 땡. 자, 끝난 것 같은데 고기를 많이 넣어서 맛있게 하자. 고기가 또 씹히니까 엄청 맛있을 거야. 이거 색종이가 있는데요? 회사에 가위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색종이 가위 좋아요. 우리 바나 여러분 아니 여기 조금만 해도 돼요. 어차피 여기 맛있는 거 많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조금만 해도 돼요. 두고 보세요. 두고 봐도 안 될 건 안 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진영이 형. 그래요. 두고 보세요! 산들이 잘 있나? 산들이는 아마 엄청 맛있는 거 먹고 있을 거예요. 산들이 형에게 영상편지. 산들아, 그 통과 같지 않아, 통과. 헷갈리지? 헷갈리니까 이게. 헷갈려요. 통과에 잘 통과했니? 네가 잘 통과했는지 못 통과했는지 내가 되게 노심초사했었거든. 근데 노심초사 잘 통과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제 가서
통가와 함께 즐거운 정글 생활 보내고 힘내길 바란다. 너 대신 우리가 떡국은 맛있게 해먹을게. 근데? 아, 여기다 떡국 끓여야 되는 거지. 그치, 여기다 물 보내라. 진영이 형은 이제 떡국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만의 시간을 만들지 않고 시간 만들지 않아요. 네, 새로운 방법으로 그냥 이거를 떡국에 이렇게 계란을 풀어서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걸쭉해져요. 이렇게 먹어야 돼. 그리고 너무 풀면 안 돼. 이건 뭐야? 이거 여기다 이제 물 붓고 끓이면은 이거 떡국이 아니라 고기탕이야. 고기탕. 이거는 뭐냐면 고기탕. 고기탕. 아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떡국 말고 고기탕을 할 거예요. 저 봐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고기밖에 없는데 고기로 뭐는 봐야죠. 바로 씨. 예스. 산들군에게 영상 편지 하나 주시. 산들 씨. 아마 2-3일은 굶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빈속에 너무 코코넛 같은 거 먹으면 탈날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먹는 거 꼭 조심해서 먹고. 그리고 여기는 벌레가 많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무슨 바이러스 뭐죠? 지카? 지카 바이러스 맞나? 그런 것도 좀 위험하니까 모기 조심하고 뱀 같은 거 약물리기 조심하고 수영할 때 바다에 특히 상어가 많아요. 통가가 상어 조심하고 상어는 코 때리면 기절하니까 혹시나 만나면 상어 코 때리세요. 아니 지금 고기 굽는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가지고 와 이거 이겼죠 우리. 아 에르타베 아니 고기 진짜 메뉴가 바뀐 것 같은데. 기다리세요. 신현주도 막간에 여기 산들 씨에게 연습 편지 한번 산들이랑 같이 셀카를 찍었어요. 출발하자. 산들이가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산들이 마지막 모습이야. 파이팅해라. 너가 갔다 오면 산들이 맛있는 고깃국을 해줄게. 신이 형 이 정도면 되겠죠? 네. 좀만 더 하자. 아니. 아 내가 자꾸 돌리면 안 되구나. 아니 형 뒤에 있으면 안 돼요. 형 내가 한편에 꽁트를 봤어. 안꽁 안꽁 손이시 손들이 형 정글 가서 아프지 말고 파이팅 하세요. 네 알겠죠? 내가 응원할게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요리가 끝났어요. 오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죠? 스멜이 장난 아닌데요. 어 그러면 홍재 씨가 김치 좀 부탁해요. 김치맨. 김치를 또 이렇게 싹 예쁘게 플레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세팅 부탁드릴게요. 접시를 못 써야 돼. 이거 쓰면 되겠죠? 자, 떡 다 썰었습니다. 아 떡이 되게 맛있겠네요. 근데 되게 쫀득쫀득해요 떡이. 맛있네. 그쵸. 아 이거 기름 소금에 찍으면 진짜 맛있는데. 꿀 꿀 꿀이다. 기름 소금 안 먹었어? 네 진짜 맛있어. 그 소고기 먹듯이? 어느 정도 됐죠? 고기 좀 건져놔서 좀 덜 느끼할 거야. 그리고 어차피 기름 건져놔도 되니까. 다진마늘. 아 다진마늘. 내가 다진마늘 맞은 자들이라 할 뻔했어. 맞은 자들. 물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준이 형 아 와 맛있죠? 메뉴 바꾸시죠?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우리가 이겼다. 텐타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죠. 자 저희 끝났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걸 바꿔놔야 돼. 그릇에 옮겨놔야 돼. 아 그릇에 아 오케이. 김자 씨 우리 그릇에 한번 옮겨놔볼까요? 야이 몇 그릇 하면 될까요? 그릇을 몇 개
아, 여기 네 개. 아, 두 개, 두 개. 여기 두 개,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아, 아. 그 잠시 한 폭이 있듯이. 아니요, 잘한 거예요. 넌 뭘 해도 잘했어, 다. 근데 저희 게임이 더 이상 쓰면 안 되거든요. 그니까 그쪽 좀 빨리 해주세요. 아,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게임은 대결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배를 하면 벌칙이 있습니다. 뭐죠? 그 벌칙을 우리가 정해야 해요. 벌칙! 벌칙! 제일 뭐? 많은 거. 설거지 하기. 설거지? 좋습니다. 설거지 좋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요. 설 신우 씨 뭐 주세요. 저는 설거지 하기 싫어요. 왜? 어떻게 알아? 뭐가 설거지를 할지 안 할지. 할 것 같은 기분 들어. 한지 설거지 할 것 같은 느낌. Please. 여러분 소고기 하나 드세요. 소고기 드세요. 라고 할 줄 알았죠. 그냥 먹어보자. 그냥 먹으면 돼 이거? 간이 안 돼 있어요. 간이 안 돼도 너도 고기 맛있어. 와. 너무 봤어요. 근데 원래 후야바이 옛날 버전이군요. 그때 오랜만에 들어보자. 아! 왜 마! 와 진짜 맛있겠다. 우리 다 했어. 에이 다 했어. 응? 마지막에 만두는 마지막에 올려야 돼요. 만두가 아야 합니다. 하나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에이 응? 진영이 형이 다 했어. 다 했어. 사골국 넣고 응? 만두 넣고 응 계란 풀어갖고 계란 넣고 내가 다 했어. 응 계란 젓고 응 이렇게 섞어 해갖고 다 했어. 이분이 다 했어. 이분이 그분이요. 응 이분이 그분이요. 진짜 맛있겠다. 이거 자 여러분 남은 국물 써도 됩니다. 아 국물이 남습니까? 남은 국물 써도 돼요. 고고 고고 갑자 고고 대고 소금 아 밑에 있다고? 밑에 없는데? 없네. 아 이거는 아 안 되겠다. 막 표현이 아 여기 있다. 너무 맛있어서 안 되겠다. 왜? 그래? 왜 레디? 아 이거 소금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어볼래? 네. 자 여러분 진영 공천의 요리는 끝이 났습니다. 자 약간 찍으셨습니다. 맛있어. 싱거워요 좀 싱거워. 맛있어? 아니 빡 들어가면 더 싱거워질 거야. 싱거워. 떡이 빨아들이니까 덜해. 근데 국물색이 이상한데요? 왜요? 고기로 우려는 국물이 맞아요? 맞아요. 원래 고기로 우려면 뽀얘져요 원래. 이상한데. 우유 우는 거 같은데. 우유 우는 거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공찬입니다. 진영입니다. 그래, 그래, 그래.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마늘 고기로 우려는 국물인데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하얀 국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 주방을 찾아보면 일단 서랍이 많습니다. 그 서랍 중에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어? 이 사골곰탕 국물 포장지인데요. 이 국물의 행방은 봐요. 신호 씨? 신호 씨?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씨?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모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먹어봐. 먹어봐. 네. 근데 맛없어. 아 그런데 말입니다. 아 맛이 어때요? 솔직하게. 아, 맛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맛있다고? 없잖아. 이런 거 없는데. 자, 공철 씨. 우리 앉아서 기다리면 돼요. 재밌구만. 이런 상황극. 잠깐 내 느낌이나 보면 뭐라? 너 한 번 더 만데? 막이야. 아 이런 맛이야 저기야. 이 맛이 나야지. 여기서 또 형. 왜? 저거. 김, 아 김우랑 심사위원회 내가 WMC 이런데 찍어서 심사위원회 입맛을 맞추기 위해 김을 넣지 않고 미리 썰어둡니다. 왜냐면 김을 얼마나 드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을 생각하는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저도 먹었거든요. 나도 먹고 싶어. 나 김 남았어요 몇 개. 치는 걸릴 것 같은데. 자, 순사 받을 거를 여기다 하나만 갖다 놨어요. 아, 그럼. 그럼 내가 여기다가 우리 거는 해놓고 우리 거 좀 치우고 거기 있어. 내가 또 아, 이거 몇 개? 몇 개만. 이 정도면 그래도 맛있죠. 아, 뭐 이제 뭐. 우리는 먼저 시식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끼리는? 우리 아니 우리는 먹고 싶어도 돼. 좋아. 우리 거? 어, 일단 먹어도. 사실 배가 너무 고팠어. 우리도 김치 몇 개 좀. 있지. 알겠어. 여기서 깐다. 심사위원을 배려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봉지에. 아, 우리 버거는 돌려서 안 돼. 쓰세요, 쓰세요. 써도 돼, 이제 써도 돼. 쓰세요. 여기 너무 오래 걸려. 자, 우리는 이제 먹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약간 그 떡방 같이 드시. 한입 먹고. 오케이 오케이. 자 간다. 시작. 걱정하지 마. 대박이야. 우리 끝났다. 지금 저도 뭐 끝났다. 올라와. 아 이거. 아 이거 비주얼 봐. 김이야. 진짜 달아. 엄청 비주얼이지. 맛있다. 형 근데 그거 사골국물에다 그냥 넣고 끓인 거예요? 아니요. 볶간장 했어요? 아무 간 안 했어요. 아니 좀 안 했잖아. 안 했어. 어렵지 걸리죠? 이게 왜냐면 이 사골국물 안에 베이스가 있어. 그러니까. 아, 맛있네. 아 집에서 해볼게. 알려줘요. 뒤에 다진 마늘 넣나요? 우리 넣죠. 새우는 왜 맛이 안 나? 나무. 원래 마늘 맛이 더 나도 돼. 근데 어쨌든 더 끓이면 될 것 같긴 한데? 더 쫄아야 돼. 어, 쫄아야 돼, 좀. 이게 지금 밍밍해서 그런가? 자, 저희는 먹읍시다. 무서워하지 마. 요리는 하면 돼요. 맞아. 우리는 뭐 말씀하셨지. 내가 이제 걱정이 없어요. 그냥 하면 된다. 만두 있어요? 네. 저 얼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좀 넣어봅니다. 아 근데 아까 노른자랑 흰자랑 왜 구분해서 한 거야? 진짜 만들려는데 지금 방법이 다른데. 네, 다르네. 아... 하지만 그 열정을 크게 다 칭찬을 해줬지. 칭찬받았죠. 팀별임? 우리 반아들이 지금 댓글 날 올라오고 있는데. 아 그리고 이게 그릇이 뚝배기네. 그래서 더 안 끌어 이게. 아 뚝배기 맞... 하실래 얘? 맞네. 더 안 끌어 그래서. 더 하시지. 아, 우리 이제 끓이면 되잖아. 이거 뭐 그냥 하면 되잖아. 이렇게 습하면 되냐. 아 조금 더 내줘. 우리 먹방 좀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야, 근데 진짜 떡국 맛있다. 또 우리 먹방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아, 지금 삼겹살 하나 뭐 어디 가는 것 같은데? 계란. 어, 잠깐만. 자, 계란이. 방금 딜레이 방송이라 방금 방송으로 봤어. 라이브로 못 봤지만 방송으로. 밥한번더 장난질이네. 알겠어, 알겠어. 아니야. 우리는 뭐 이겼어. 들어와라. 들어와라. 네, 기회를 주세요. 무한. 반도 다들 반도 한 반만 따로 하면 돼. 기회를 주시고. 반반. 예. 이거 왜 이렇게 와. 이거 거의예요. 어머님 손맛이죠. 또 하지 마. 다 그만 나요. 딱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 신형은 믿자. 또. 아, 왜? 계란이 부러운 적 처음이네. 빵을 벌리는. 그때 댓글 너무 안 읽는 거 아니야? 팬분이 말이야 말 좀 해. 숟가락이 되고 싶대요. 숟가락. 어? 숟가락이 되고 싶대요. 어? 저 숟가락 지금 진영이 들고 있는 숟가락일까요? 아니면 신영이 들고 있는 숟가락일까요? 내가 들고 있는 숟가락 이렇게 고생하는데. 오,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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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친다. 신영이 들고 있는 숟가락은? 넘치면 또 이렇게 딱 쳐내면 되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 신우 씨 팔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괜히 힘들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재밌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떡국 이행시. 아. 하실 분 계시나요? 어. 떡국으로요? 떡국. 제가 볼까요? 옙. 예. 네. 아, 아무튼 다시 시작. 떡국. 국. 열정이 큽니다. 열정을 높게 탑니다. 저는 또 있나요? 떡 떡볶이 국. 아, 안 되는구나. 나 이거 되나? 떡 해줘. 어? 돼요. 해도 돼요. 국 국대 떡볶이. 떡 합니다. 떡 떡진 머리엔 국 국산 샴푸. 아, 떡진 머리. 네, 떡진 머리엔 국산 샴푸. 차인 조반 생각해 줄. 아, 뭐 없는데? 여기 왜 이렇게 쓰기? 아, 누구 머리가 들어서 와. 됐다. 누구 머리야? 자, 누구 머리야? 하늘에. 야, 우리 마라들 지금 놀랬다. 뭐야 갑자기 우리 친구지? 야, 우리 이제 마라들 롤러코스터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송 사고 안녕. 먹어봐. 그래. 더 줄여야 돼? 아, 좀 작아. 작다고? 네. 이제 좀 작? 네. 그럼 또 계란을 또 넣으면 중화가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공찬 씨 웃기진 못할 거예요. 떡국 이행시 하겠습니다. 떡 떡볶이 먹을 때는 국 국물에 튀김을 찍어 먹어야 제맛이죠. 어, 그게 정석. 네, 정석. 웃기는 게 아니고 좋아요. 자, 진영이 형 설날이니까 설. 설의 날. 날. 날날이가 많아요. 이렇게 한번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 죄송합니다. 홍찬 씨. 아, 잠깐. 지금 찬이가 통과 갔으니까 통. 통? 통. 아. 좀만 지금. 진영이 형 통. 통증에는 가. 가스 스프레이.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원래 한 번 하고 하면 헐! 어떤 분이 남겨주셨어요. 네, 레알 노잼이라고. 해봐요. 우와! 왜? 살았다, 떡국. 살았어? 여러분, 떡국이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맛있나 본가? 맛인가 본가? 파 넣으면 개운해져. 먹어보니까 한번 먹어봐. 어? 어 잠깐만. 냄새가 달라. 아 이거 진짜 팔팔 끓이니까 이렇게 된다. 계란이 네, 비교하니까 너무 많잖아. 우와. 아. 우와. 이건 신이 내린 맛이야. 떡국. 이게 고기 육수냐 계란 육수냐. 요리왕 신동우! 완성된 거 그릇에 담아주세요. 네. 아 지금 저희 끝 반 다 식었어요. 끝났어요. 우리한테 좀 페널티 주셔야 돼요. 페널티킥? 호나두가 페널티킥으로 걸렸죠. 우리한테 줘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심사위원을 모시겠습니다. 누구누구인가요? 심사위원님께서. 어? 우리 우부께서? 아 우리 우부 잘못 우부 신분. 근데 우리 알죠? 우리는 페널티가 있어요 좀. 아 근데 형 거는 진짜 그냥 먹어도 맛있어.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같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곧 나옵니다. 어 우리 되게 사이 좋아 보인다. 맛있다. 사이 되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원래 사이 좋잖아요. 어? 자 저희 거 쇼이가 빨리 좀 해주세요. 아 괜히 빨리 만들었어. 이 여유 부릴 겁니다. 좀 아쉽다. 그럼 요리는 정상입니다. 어디 스위치가 나온대요? 아마키씨. 야! 말씀드리는 순간 비주얼 보십시오. 어. 살려냈습니다, 선생님. 자,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팀이 먼저 먹게 할 건지 뒤에 먹게 할 건지 고릅시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안 내면 이거 가위바위보! 네. 이거를 먼저 하는 게 나아. 먼저 드세요. 아, 이게 너무 뜨거워 보여서. 아, 그쵸? 이게 나을 것 같아. 우리 물을 준비할게요. 시켜야겠다. 왜냐면 먹고 나서 좀 깨고 네. 쉬었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더 이뻐 보이는데? 아, 우리 우리는 맞춤형이에요. 형 김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몰라서. 나는 좋아하지. 자, 이렇게 딱 드시면 돼요. 김치도 있어요. 형, 김치 우리 거예요. 저기는 김치 못 먹어요. 아, 이 못 먹어? 네, 우리 거 먹을 때만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 둘, 셋. 우리 엄마 맛이랑 비슷한데? 오 예. 오 마이 맛. 엄마 맛. 엄마 이 맛이라. 무슨 엄마도 인스턴트로 했나? 아, 아니 별로 없어요. 아니 제가 거기서 좀 뭘 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아 근데 맛있게 드세요. 아 근데 맛있네. 자, 야, 이제 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우리 거 이걸로 입 한번 헹구시고요. 안 좋을 텐데 이게 물려. 아니 이렇게 입을 헹궈야 돼. 정말 객관적으로 아 이건 정말 오리지널 소고기 육수로만 끓인 떡국이고요. 이거는 소고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슈퍼에서 산 그냥 우브 알러뷰 우브 알러뷰. 아 근데 여기 고기가 있네. 우브 고기를 제가 우브 거에 엄청 많이 넣었어요. 다 몰아넣었어요. 씹는 맛이 강하게. 아 근데 정말 떡국에 대한 거를 우빈이 형 소고기 우빈이 형 소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많이 좋아해. 어떻게 알지? 엄청 좋아해요 우빈이 형. 그래서 우리 안 넣었어요. 형을 형을 잘하니까. 아 이 떡이 아 그럼 얇은 떡으로 얇은 떡으로. 아 근데 떡을 저희가 직접 손으로 이렇게 쪼물떡쪼물떡 하면서 썰었기 때문에. 아 손 안 씻고 바로 손 안 씻었는데. 손맛이 있어요 손맛이. 손 안 씻고 왔어요 바로. 그래서 그렇게 짰구나. 네 소금이 필요 없죠. 어 이 아파. 아 소고기 너무 익어가지고 이 아파. 치아 우빈이 안 그래도 치아 요즘 안 좋은데. 응? 아니야 우빈이 형 공부 좀 이렇게 느낌이 되게 달라 두 개가. 그러니까 내 느낌이 달라요 근데. 고기를 뭔가 되게 비싼 맛이죠 이거. 우리 엄청 정성으로 뚝배기 끓였어요. 약간 신선설렁탕 같은 느낌 아니에요? 자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떨린다 이거. 와. 아 우빈이 형 혼자 파는 거. 어. 우빈. 결정을.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하나 둘 셋 하는 거를 한 입 떠서 드세요. 아 선택하는 거를? 선택한 거를. 자, 자 결정했습니까? 일단은 아 평가. 개인적으로 떡국을 엄청 좋아하는데 둘 다 훌륭한 솜씨. 오. 솜씨. 맛없는 게 없어요. 아 진짜요? 나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맛있는 걸 한 번 딱 떠서 먹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하나, 둘. 셋!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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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멋지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벌칙은? 벌칙은 설거지 당첨. 네, 이 팀에 설거지 아니었어요. 설거지 아니었어요. 설거지였어요. 벌칙. 벌칙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기. 아닙니다. 설거지 설거지. 다 같이 맛있게 먹기 아니었어요 벌칙. 다 같이 맛있게 먹기. 설거지. 자 오늘 아무튼 저희가 사악을 들라. 저희가 저희 비욘FO에 진영 공찬이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설날 인사. 네. 드리죠. 여러분들 아무튼 이번에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맛있다고 막 많이 드시다가는 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 잘 가려 드시면서 드시고 우리 가족분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비욘FO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들이 안녕. 조심히 다녀와요. 야,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린다. 너무 급하게 끝내는 거 같지 않아요? 한국 음식이 이렇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 정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환전한 거예요? 근데 신형 진짜 맛있었어요. 재료도 없었고 맛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아 근데 산들이가 근데 결국엔 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재료가 없었다고요? 결국엔 이게 왜냐면 빌린 재료잖아요. 내 재료가 아니라 빌린 재료이기 때문에 빌리진? 그래서 더 맛있었어요. 아 산들이가 같이 떡국 못 먹는 거 너무 아쉽네요. 산들이에게 떡국의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 비욘FO 또 이제 앨범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활동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곡 타이틀곡 이름이 뭐라고요? 다음 앨범? 타이틀곡? 네. 앨범은 떡국!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럼 다음 타이틀곡 한번 불러볼까요? 떡국? 하나 둘셋 떡국! 떡국! 예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욘FO였습니다. 하나 둘 렛츠 고 비욘FO 감사합니다. 여러분 떡국 맛있게 드세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잘 하십시오.